그렇게 가 엄청 헐값에 들어오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야, 너 도와주려고 보낸 건데 오히려 산업을 망쳤네. 산업을 망쳐버렸어요. 소비자들은 싼 값 구입할 수 있으니까 뭐 좋다 싶은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 아, 진짜 안전이네. 네. 그러네. 진짜 의식주 보내주면 그 나라 의식주 기업은 다 망하겠네. 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송태 작가의 진짜 아프리카 3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송태 작가님과 함께 아프리카 이야기, 아프리카 찐득한 이야기, 특히 케냐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다 똑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진짜. 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일단 무조건 덥고 다 까맣고 동물들 많고 군데군데 사막 있고 건물 거의 없고. 그러니까 굳이 나라를 구별할 이유가 뭐가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온 게 네. 사실입니다. 고백하고 반성하고 맞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분들도 아시아 하면 다 똑같이 생각할 그래,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사과하고 싶지는 않아.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아프리카 케냐 이야기 해주실 송태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태진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송태 작가님이 계시던 그 케냐. 혹시 그 미국 대선 이제 했잖아요.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케냐 분들도 관심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의외의 질문이다. 케냐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잘 못 살다 보니까 네. 항상 외국에 안테나를 두고 늘 이렇게 외국 방송도 보고 또 그분들 다 영어가 되시니까 항상 집에서 뭐 어딜 가든 CNN이나 뭐 이런 거 폭스뉴스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분들은 영어가 다 돼요? 아니 케냐가 어떻게 영어가 돼요? 아, 그분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다 영어 잘합니다. 유치원 있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 아니 물론 어릴 때 학교 안 가고 딴 데 모여 있으면 그게 유치원인데. 네. 아, 영어가 공용어이고 영어로 가르쳐요 그러면? 예, 예전에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일단 영어로 수업을 하고요. 학교 뭐, 수업도 다 영어예요? 네, 학교 수업도 그 나라 그 스와힐리어 수업 빼곤 다 영어로 합니다. 아, 그럼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하고? 예, 다 영어로 합니다. Did you do your homework? No, 그럼 why? 뭐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 예. 유치원에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네. 현지말을 쓰잖아요. 집에서는 네. 현지말을 쓰니까 학교에서 현지말을 쓰면은 목에다가 이렇게 그 판때기를 하나 걸어줘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요? 판때기를 목에다 걸어놓습니다. 똑같아. 학교는 예. 똑같아. 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고 네. 아니, 집에서는 부모님이랑 그냥 그 스와힐리어로도 하지만 네. 대개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다 영어를 쓴다 이거죠? 예, 네, 거의 다 그러니까. 영어 사용하고 거지들도 영어로 돈 달라고 하고요. 강도들도 영어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거나 네. 뭐 토론하거나 할 네. 때도 영어로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영어로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스와힐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스와힐리로 대화를 하고 아, 예, 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프리카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케냐만 그래요? 주로 식민지배 받은 나라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3개씩, 4개씩 언어를 해요. 아, 자기 동네 언어가 있고 네. 또 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현지 토착어가 있고 또 옛날에 식민지배 때 그 교육받은 언어가 있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너 가지를 씁니다. 자, 여튼 뭐 미 대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폭스 뉴스든 뭐 이런 걸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늘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영국적 방송도 많이 보고요. 이번 선거 때는 제가 케냐 없어서 정확히 분위기 잘 모르지만 예전에 네. 미 대선 할 때 그때 케냐 사람들은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정책이나 그런 걸 떠나서 아, 어떻게 저렇게 좀 교양 없게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냐 그런 쪽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케냐 분들께서요? 예. 그래요? 그분들한테 이제 미국은 진짜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나라고 정말 자기들이 아. 배워야 되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나라인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아, 많이 놀라셨대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케냐에서도 미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사실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면 오히려 더 해외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겠네. 지난 시간에 왜 끝에 그 케냐 이제 경제 쪽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네. 케냐 경제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일까 뭐 잘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 송 작가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2019년에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케냐 국내 총생산 GDP가 955억 달러, 세계 63위 수준이고요. 예.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750 달러, 세계 95위 정도입니다. 우린 이걸 보죠, 주로. 1인당 얼마냐? 1인당 국민소득 예. 1750 달러. 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해마다 5% 6%씩 이렇게 고속 성장을 계속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한 상태에 있고요. 월급은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그냥 몸쓰는 노동해서 먹고 살면 보통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2018년에 최저임금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네. 134달러 정도 돼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15만 원은 줘라. 네, 예. 그 정도 줘야 되는데 사실 나이로비에서 그 정도로 하면은 정말 진짜 밥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도저히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여윳돈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적은 돈이고 우리나라 한 150만 원 느낌이에요? 더 적을 거예요. 150만 원보다 더 적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체감상. 왜냐하면 월세가 한 5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도 월세 한 50만 원 하잖아 원룸 같은. 거. 생활이 쉽지 않고 또 이제 150만 원 받고 50만 원 월세 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기도 15만 원 받고 5만 원 월세 내면 쉽지 않은. 예. 그러니까 거기는 더 힘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은 134불보다는 좀 더 많이 줍니다. 네. 한 200불, 300불 정도 이렇게 주고요. 이제 물론 더 조금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진짜 하루에 천 원으로 생활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 어떻게 저러고 사냐 싶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농촌에 가면 특히 지금도 뭐 맨발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케냐 돈 단위가 뭐죠? 케냐 실링이라고 해요. 실링. 네, 실링. 실링이면 옛날 그것도 영국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영국 영향이 있습니다. 아, 케냐는 실링으로. 네. 그러면 제일 높은 고액권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0실링인데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0원 그 정도 됩니다. 1000실링 정도? 네. 그러면 물가 대충 비교하면 고액권은 우리보다 더 고액권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뭐 물건 거슬름 돈 줄 때 1000실링 계산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잔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10만 원, 10만 원 수표 내놓는 느낌. 예, 네, 비슷해요. 아, 한참 찾으러 다녀요. 잔돈 카드는 안 쓰시고 카드도 씁니다. 써요? 예. 네. 카드 외국계 뭐 비자 마스터 또 중국 거 이제 다 쓰고요. 일반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다 돼요? 그 어지간하면? 예, 네, 마트에서는 뭐 다 네. 되고요. 네. 근데 좀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어렵고요. 우리도 안 돼요, 재래시장. 아, 요즘은 거의 돼. 네. 거의 돼요. 주로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다닐 정도의 그런 규모 있는 마트에서는 다 됩니다. 다 되고. 근데 조금 허름한 가게 같은 데 갈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카드를 복사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의심스럽다 하면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현금 쓰는 게 낫고. 네. 그 모바일 결제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겠죠, 케냐도? 현지인들은 거의 다 모바일 결제를 다 해요. 그럼 휴대폰 다 쓴다는 거죠? 네, 휴대폰 거의 다 들고 다니고. 휴대폰은 다 쓰겠죠. 아니, 그러니까 소득은 10분의 1인데 휴대폰 가격이 10분의 1도 아니고 휴대폰 요금이 10분의 1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을 그래도 일단 가지고만 있어도 그게 기본료가 없거든요. 그 나라는 기본료가 없어요? 예, 이게 돈을 선금제 요금을 쓰기 때문에 네. 후불제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선금으로 써요. 예, 예. 그래서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늘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또 그걸로 이제 전자결제할 때는 또 사용하고 데이터는 좀 주나 보죠. 프리페이드로. 예, 돈 내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데이터 비용이 한국보다 좀 더 비싸요. 오히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예. 통화도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망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거의 예. 비슷할 텐데. 예. 예. 뭐 다들 안 쓸 돈 안 내려고 하고 이렇게 다 받기만 하니까 누군가한테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통신사가 운영되려면. 그러니까 비싸지. 아, 그럼 주로 이제 케냐 사람들은 뭐 해서 돈을 많이 봅니까? 그 고정관념 막 사냥해서 먹고 산다. 그런 건 이제 없고요. 우리 손님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이런 저 기린 같은 거 싸갖고 죽인 줄 알지. 안 그래요. 이거 빨대 같은 거 독침 같은 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겠다 이거 이제 우리 아마존에서 정글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아프리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네. 아, 아프리카는 지하 자원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케냐는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어째, 그래요? 어째, 어째. 지하자원 있는 나라는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 석유나는 나라, 리비아, 알제리, 네. 아니면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런 데는 석유가 많이 나고요. 네네. 또 이제 남부아프리카 쪽, 남아공, 뭐 보츠와나, 네. 콩고 이런 데는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예, 그런 희귀한 코발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자원의 비중이 높은데 케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케냐는 그렇게 골랐어 땅을. 케냐는 뭐 티타늄, 뭐 소다회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네. 뭐 전체 GDP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장 사실 외화를 많이 들여오는 게 해외 송금이에요. 네? 해외 나가서 예, 케냐 분들이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두바이 같은 데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나라 아.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송금량이 상당합니다. 아, 그래요. 필리핀이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국부 중에 상당수가 해외 송금이라고 그러던데. 예. 케냐도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아빠 엄마들이 벌어서 집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군요. 예. 대충 제가 그 케냐 그 국가 장부를 좀 보고 왔는데 네. 보니까 수입은 한 연간 한 150억 달러 정도 하고 1년에? 1년에 네. 수출은 한 50억 달러 정도 하고 그럼 100억 달러 손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액. 예. 어마어마하네. 어, 그런 거니까 어, 되게 크구나. 무역 적자는 항상 뭐 만성적으로 무역 적자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예. 해외 송금이나 또 이제 관광업 그런 걸로 또 이제 채우고 네. 또 이렇게 ODA 같은 거 받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나라는 꾸려나가고 있어요. 아빠 한 명 이렇게 나가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밖에 나간 사람이 그 집안의 대들보죠. 집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족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뭐 잘해봐야 할아버지까지인데 네. 그 이 케냐는 가족의 개념이 좀 더 넓어요. 네. 이런 씨족 사회, 이런 자기 부족, 전통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나가면 예, 한 명 나가면 이제 다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시에 가면 너희 사돈의 팔촌 형님이 있으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뭐 기술 배워라 이제 옛날 그런 얘기처럼 아 케냐 그래요. 예, 가족 중에 한 명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뭐 돈 필요하면 다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하는 거죠. 우리가 한 20년? 20년 전에 그랬어요. 예. 20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진짜 20년 전만 해도 예. 저 어릴 때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20평이 안 됐었는데 예. 방이 두 개. 그런데 뭐 여기저기 지방에서 있었던 친척 사촌 뭐 팔촌 이런 형들 누나들이 아, 우리 다 올라갔다고요?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걸로. 아,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아,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30년 좀 더 됐죠. 한 40년쯤 전에 저 이제 아빠도 저 사우디 뭐 저 쿠웨이트 이런 데를 좀 가셨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그래서 그 보내주는 돈으로 이제 늘 우리는 살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 큰 집이나 뭐 이런 데 도와주진 않았거든요. 그 이웃들이 다 친척이거든요. 네네. 옛날부터 이제 같이 살던 뭐 알고 보면 다 친척 관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 사우디 가서 일한다더라 하면 소문 다 나죠. 그래서 뭐 만약에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하고 예. 누가 아프다 하면 또 이제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좀 돕는 게 네. 많이 있어요. 외국에 나간 우리 산업 역군들이 열심히 보내주는 돈 말고 그 나라 안에서는 이제 대체로 뭔 돈이 좀 많이 벌립니까? 수출품? 외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광업. 예. 관광업. 예, 예. 관광업이 되게 성장을 많이 해서 2018년에는 2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케냐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15억 달러 정도 그렇게 이제 수입을 올렸어요. 네. 이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되게 힘들다고 지난번에 아, 그렇죠. 말씀도 예.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농업입니다. 농업. 예, 농업, 임업, 업. 이게 GDP의 34%를 차지하고 네. 있고 전체 고용 인구의 70%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일으키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걸 바꾸는 게 이렇게 딱 쉽지는 않더라고요. 농업. 농업은 뭐 농작물 만들어서 키워서 파는 거 수출용 농작물을 이제 많이 기르고 또 국내 내수용으로 뭐 옥수수나 설탕 같은 거 많이 재배하는데 가장 이제 효자 작물이 뭐일 것 같으세요? 케냐? 예. 네. 케냐? 케냐 AA 커피. 예. 커피. 예. 커피 생각을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차입니다.
자동차 만들어요? 차 자동차는 아니고요. 홍차 등록 티. 네, 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차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2018년에 전체 수출액이 61억 달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차 수출한 게 13억 달러예요. 굉장한 비중이죠. 그래서 영국 식민지 때 처음으로 이제 차를 재배를 했는데 예, 그게 케냐 기후랑 잘 맞고 잘 자라고. 그래서 차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있어요. 가보면은 저 지평선 끝까지 차밭이고 연녹색으로 이렇게 되게 아름답습니다. 예. 맛있어요? 맛있겠죠? 예, 저는 잘 맛있어요. 그래서 케냐 분들은 밀크티를 많이 마시는데 아 밀크티 네. 네. 그게 케냐티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면은 이제 늘 티타임을 합니다. 하루에 막 수도 없이 합니다. 아침 점심 먹고 또 한 번 마시고 아, 모여서 예 네. 티타임 하면서 계속 수다 떨고 참 일 안 하시는구나. 설탕 이렇게 막 고봉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퍼넣어가지고 아, 엄청 달게 드시는구나. 네, 달달하게 마십니다. 아, 홍차를? 네 홍차를 밀크티를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옛날에 네. 커피 그거 그 아. 국그릇에다가 그거 다 가가지고 저 설탕 그 사탕가루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한 그릇씩 그냥 설렁탕 마시듯이 마시고 그랬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네. 차밭 다원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보성이나 하동 같은데 네. 차가 이렇게 줄지어서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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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쁘게 나무를 키우잖아요. 근데 케냐 차밭에 가면은 빽빽합니다. 아 중간 중간에서 걸어 다니고 들어갈 없어요? 길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통로가 없고 빽빽하게 나무가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를 헤치고 다니면서 차를 수확을 합니다. 찻잎을 생각 못했구나. 수확할 때 통로 필요하다는 거. 아니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농사가 시작된 게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많이 심을 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예.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나무를 좁은 면적에 많이 심을 수 있게 빽빽하게 심어놓고 아. 거기를 이렇게 막 헤치고 다니면서 수확을 인건비가 차값보다 쌀 때 만든 것 예전에 인건비가 예. 비싸지면 통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예. 1위가 그러면 차고 2위가 커피예요? 아 커피 아니고 2위는 꽃입니다. 아 꽃이 예. 많이 팔려요? 예. 화훼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이바샤 호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주변으로 장미 농장이 쫙 있어요. 장미 예. 로즈 온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수출을 해요? 그걸 비행기로 바로 이렇게 네덜란드로 보내요. 케냐 꽃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EU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 상태입니다. 비행기 타고 예, 날아가도? 예,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저렴하고. 와, 그래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한겨울에도 예. 케냐는 따뜻하니까. 아. 유럽은 겨울이지만 케냐는 따뜻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계속 사시사철 꽃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꽃을 선물할 일은 365일 늘 있으니까. 예. 겨울에 오히려 더 많아요. 예. 왜? 아니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아, 꽃을 아. 선물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한겨울에 장미 싱싱한 장미를 팔고 있다 하면 아 이게 케냐에서 왔나 보다. From 케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커피는 케냐 AA가 제일 유명한데 3위에요 그러면? 3위도 아닙니다. 3위는 드디어 제조업이 등장을 하는데 아~ 이제 의류 산업. 옷. 네, 옷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티셔츠? 예, 티셔츠, 뭐 바지,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케냐 옷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케냐 자체 브랜드라기보다는요. 네. 외부에서 이렇게 케냐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OEM으로. 예. 그러니까 뭐 대체로 그래도 이제 뭐 메이드 인 어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건 많이 봤는데 예. 아, 케냐 옷은 주로 그럼 유럽 쪽으로 가시나 보구나. 사실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베트남이나 그런 데 비하면은 적은 숫자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제조업을 키우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섬유나 옷 만드는 게 제조업의 가장 시작 단계니까 이쪽으로 예, 이렇게 예.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로 이제 네. 거론되는 게 중고 옷이 너무 싸다. 중고 예. 아 우리나라에서 저 재활용품 버린 그런 예, 옷들이 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아. 그런 데서
그 헌옷 뭐 기부하든지 보내주잖아요. 아니면 버리든지 네. 그게 케냐에 넘어올 때 그 물건값이 거의 안 들고 네. 거기다 운수비랑 마진 조금 붙여가지고 이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팔려요. 그러니 그 나라 옷 만드는 공장이 장사와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 중고 오류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게 아니라 1990년대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케냐에 의류 생산하는 공장이 100군데가 넘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중고 우류가 엄청 헐값에 들어오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야, 그 도와주려고 보낸 건데 오히려 산업을 망쳤네. 산업이 망쳐버렸어요. 그 참 거꾸로 됐죠. 아. 네. 소비자들은 싼 값에 옷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뭐 좋다 그렇지. 싶은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 아, 진짜 이러네. 네. 그러네, 진짜 의식주 보내주면 그 나라 의식주 기업은 다 망하겠네. 네. 저희 직원들 보면은 저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다녀요.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아디다스 자켓 입고 중고, 다니고 중고로 예 엄청 뭐 다들 멋쟁이에요. 대표님 좀 같이 입고 다니죠 왜? 저는 이제 좀 위험해서 중고 시장 잘 안 갔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옷을 위험해요? 사다 입었는데 예 그게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가기엔 조금 그래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돈 뺏겨요 아니면 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요. 주머니 털릴 수도 있고 좀 위험한 편이죠.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별의별 놈들이 다 계셔서 당했던 표정인데 네. 경험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좀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아 맞은 적 있어요? 네, 예전에 한번 그랬습니다. 케냐에서? 네. 그냥 뭐 잘못한 건 없으신데 뭘 봐 이렇게? 제가 잘못했죠.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 죄죠. 네. 밤에 돌아다니는 죄. 네. 아 그래서 돈 좀 뺏겼어요? 돈도 조금 뺏겼고 하여튼 액땜을 한번 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때 액땜을 하고 나서 네. 다시는 안 돌아다닌다 위험한데 네.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 일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좀 늘어야 중고보단 새 옷 살 이제 이게 좀 될 텐데 소득이 안 느시니까 네. 그 문제네. 그래서 이렇게 중고 옷이 네. 이 나라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2018년에 동아프리카 공동체라고 이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역내 무역권이 있어요. 그 동아프리카 공동체에서 미국산 중고 옷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심각한 거구나. 미국산 중고 우리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래 너희 나라 잘 살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그때 대통령이 트럼프 형님이었잖아요. 네. 발끈한 거예요. 감히 우리나라에 그랬냐. 관세를 매기냐. 예,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을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이랑만 한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아프리카 나라들하고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어떻게 보복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아프리카 나라들이 미국에 대미 수출할 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쿼터, 무관세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러네. 니네 것도 맞겠다. 예, 아프리카가 미국에 수출 얼마나 한다고 중고 옷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너희들한테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니까 케냐 같은 나라는 항복을 했습니다. 케냐가 왜냐면 중고 받겠다. 예,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 항복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우간다, 탄자니아 다 이제 항복을 했는데 네. 루안다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중고 옷 안 받겠다. 예, 중고 옷 안 받겠다. 루안다 대통령이 네. 언제까지 우리가 중고 옷을 받아서 입어야 되냐. 스스로 우리가 만들 때가 됐다. 루안다 네. 멋있다. 근데 국민의 여론이니까 그것도 대통령도 그렇게 했겠죠? 여론은 좀 찬반이 있어요. 일단은 옷값이 너무 비싸지고 옷값이 비싸지고 그렇다고 자국에서 생산한 옷이 품질이 그렇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의 중국 옷을 사다 입는 경우가 또 생기고 그 케냐 옷은 잘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품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리바이스나 네.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케냐에서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러 간 적도 있는데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그냥 되게 재단 다 되어 있는 것들 틀에서 그냥 붙이는 그 재봉질만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얼마나 숙련된 저임금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이제 원단 이제 꽉 쌓여 있고 그걸 이제 딱 자르고 이제 붙이고 하는데 다 만들어서 멋지더라고요. 하고 나면 집집마다 그 이제
그 나중에 그 실밥 뜯고 하는 거 있어요. 단추 달고 하는 거. 그거 다 그 집집마다 보내면 우리 부업하고 그랬다. 또 아, 집에 가면 그냥 항상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재밌었는데. 네. 자, 그럼 도대체 커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커피가, 커피가 이제 나옵니다. 아, 이제 나와요? 아, 커피가 이제 예, 커피가 수출품 중에 4위입니다. 4위. 예, 4위인데 액수가 아까 뭐 차나 네. 이런 꽃보다 훨씬 적어요.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 여기 커피가 뭐 케냐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재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케냐가 되게 커피 자라기에 적합하고 정부에서 품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커피죠. 한국에도 네. 매니아들이 많이 계시고 네, 네, 네. 커피 얘기는 너무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감히 못하고 송 대표님 그렇게 그 딱 이게 좋아주 적절한 곳에서 이거는 그냥 구글링 하세요 이렇게 케냐 AA 커피라고 할 때 AA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무식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질문입니까? 아 당연히 여쭤보실 수 있죠. AA? 예. AA라고 하면은 이제 케냐는 등급을 크기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수확을 하고 나서 네. 그 과육 껍질 벗기고 다 이제 깐 상태에서 그 크기가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등급이구나. 예. 그래서 AA가 이제 큰 놈. 가장 좋은 거. 예. 가장 좋다고 하긴 또 그래요. 그냥 크기로만 나눈 거기 때문에 네. AA가 있고 AB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뭐 다른 등급들이 있는데 아, 제일 크고 좋은 거가 AA예요? 제일 큰 건 아니에요. 더 큰 것도 있어요. 그거는 AAA예요? 그건 이제 E라고 하는데 코끼리 엘레펀트. 엘레펀트? 예, E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또 고급이 아닙니다. 아. 그건 이제 속이 빈 게 있을 수 있어서 AA를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 등급이구나. 예. 그래서 한 나무에서 AA, AB, E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아, 그 중에서 이제 큰 놈만 골라서 AA라고 예. 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크니까 꽉 차 있기 때문에 맛도 더 좋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품종 이름이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등급이군요. 예. 예. 횡성한우 예. 일뿔뿔 그 느낌이네. 예. 그 느낌입니다. 근데 커피를 네.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커피 농사가? 네. 네. 커피 농사가 이거 뭐 수확하기 전까지 키우는 것도 힘들고 수확하고 나면은 이것도 펄핑이라고 해서 껍질 벗기고 네. 또 그거 말리고 분류하고 그런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에는 커피 농사 안 짓고 아보카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보카도? 네. 잘 많이 자라나 보죠 거기에? 아보카도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비싼 건데 그거? 한국에선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아보카도가 케냐에서는 엄청 흔한 과일이에요. 국민 과일? 네. 제가 처음에 2008년에 갔을 때 한 개 50원 했어요. 아보카도 조그만 게. 네. 한 개 50원. 그러니까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밥 대신 하나 사 먹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저렴한 거. 붕어빵보다 싼 느낌이었어요. 좀 큰 거는 100원. 근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라서 제가 케냐 가보니까 뭐 작은 거 한 300원, 큰 거 600원. 아, 많이 올랐네요. 예, 1,000원이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이건 이제 도시에서 얘기고요. 예. 시골에 가면은 그냥 갖다 버립니다. 아보카도를? 하도 많아가지고. 아보카도가? 예. 그거 어디다 버려요?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 케냐 사람들이 이제 아보카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노리아 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노리아? 마노리아 구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구이? 예, 구이 이게 케냐 키쿠유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 구이가 개예요 그리고 마노리아 하면은 살찐 뚱뚱한 살찐 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보카도 철이 되면은 아보카도가 하도 많으니까 다 먹지를 못하고 그냥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를 해요 근데 그걸 개들이 와서 주워 먹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개가 살찐다 해가지고 마노리아 구이 그게 이제 그럼 그 가을이 왔다 이런 뜻인가 봐요. 우리나라 천고마비 같은. 천고마비처럼 아 요즘 마노리아 구이 아보카도 철이야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아보카도가 한 두 개에 3달러 해. 네. 엄청 높아요. 그렇죠. 비싸죠. 2,000원 해요. 네. 얼마나 그렇게 비싸게 파냐. 우리나라에서는 개밥인데. 어떻게 하면 너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냐 눈이 뒤집어져서 갔구나. 굉장히 관심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너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냐 예. 저는 저 어디다 버리냐 주워 올게 저는 그래서 케냐 있을 때 아보카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싸고 아, 그래. 예.
우린 대충 지금 먹는 게 아마 다 저기 뭐 미국이나 뭐 브라질 아니면 저 어디 살든 굉장히 멀리서 아마 오는 걸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좀 덜 익은 거 와서 후술을 한참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드시면 훨씬 맛있겠네 진짜. 케냐에서도 근데 후숙을 해서 먹어요. 살 때는 그 단단한 놈을 사가지고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익는 녀석 순서로 꺼내 먹고 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수입해 보실 생각 안 했어요? 아보카도 수입? 그러게요.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디 호텔에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네. 케냐 아보카도 농민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보카도를 수출을 할까 이제 네네.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저한테 이제 좀 같이 와서 얘기 한번 들으라고 이제 그랬어요. 마침 거기 또 제가 아는 분이 계시고 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은 어떻냐? 두 개에 3달러, 4달러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냐? 나 좀 도와줘라.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의 아보카도가 그냥 과일 상태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도 이제 냉장 시설을 만들어서 큐브로 만들어야 된다. 아, 다 후숙 시켜서 네. 먹기 좋게 잘라서 냉동으로 이렇게 그 요즘에 보면은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런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네. 따서 그냥 컨테이너로 와가지고 여기 3프로TV에서 팔면 팔릴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3프로TV에서 송태 아보카도를 팝니다. 아, 우리가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사실 이거 이 저기서 지금 한 20만씩 보는데 집에 저는 전혀 필요 없어요. 절대 안 사요.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좀 저렴하게 주면 살만하지. 아, 송태 아보카도. 송태 아보카도. 아니요. 인생은 아주 사소한 기회에 바뀝니다. 자, 그럼 한번 아보카도 팔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가 효자 작물이 됐어요. 요즘에는? 예, 2019년에 이제 1억 3천만 달러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세계 8위.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케냐 아보카도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아보카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밭 밀고 아보카도 심고. 예, 커피는 뭐 너무 손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 뭐 농부들은 어차피 인건비 똑같이 받는데 힘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네네. 아보카도는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라니까 아보카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아보카도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보카도 나무가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아보카도 불매운동 해야 된다.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보카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왜요? 왜? 그러니까 멕시코 쪽 얘기인데 아보카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물이 없어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고 또 아보카도를 재배해서 마피아한테 그 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마피아한테 도움을 주느니 아보카도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저는 좀 그건 좀 너무 멀리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케냐 아보카도는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비 오는 거 그 빗물 맞고 자랄 거 아니겠어요? 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걔들은 원래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케냐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케냐는 관계 시설이 없어요. 다 천수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물을 더 땡겨서 다른 작물이 피해를 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오는 비에 대부분이 우리가 흘려 보내는 물이라서 네. 특정 작물이 물을 많이 먹는다 해서 그게 뭐 큰 의미는 큰 차이는 없네.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아마 물을 다 끌어서 그렇죠. 관계 농업하는 네. 곳에서는 네. 이거는 분배의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케냐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케냐에 마피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농민들 도와주는 좋은 작물입니다. 효자 작물입니다. 자, 그럼 머지않아 우리도 케냐 아보카도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케냐 아보카도 수출입 고민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한번 일 한번 해보죠. 지금 근데 결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분명히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 포함해서 과연 외국인 투자들 혹은 케냐에 있어서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갈 여지 같은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주의할 점 같은 거는 저희가 이어지는 케냐 진짜 아프리카 이야기 4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이야기 많네 이거 여기도. 네, 케냐 참 유익해 유익해. 이참에 또 케냐 한번 또 가보는 거죠. 아, 저희가 3프로TV 유익해. 네. 자 우리 송태 작가님 송태진 작가님 오늘 재밌는 케냐 이야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